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쉬어갔습니다. 예, 어제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도 다소 한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발판을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리포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스카이라이프 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에는 유료 방송 사업자였지만 이제는 콘텐츠 회사로 크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시청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도표를 통해서 스카이라이프의 광고 시장 점유율과 시청률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9월 달에는 이 광고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던 나는 솔로 16기가 있었고요. 또 유괴의 날과 신병2의 합작으로 전반적으로 이 채널의 광고가 올라갔었는데 작년 7월, 8월 달에 방영됐던 우영우 시절의 광고 매출까지도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분기 전체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3분기의 실적 부진은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광고 매출뿐만 아니라 시청률 또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실적 바닥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 효율화 신사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도 28%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이었던 작년 대비해서 현재 구간은 40% 정도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의 새로운 수익 성장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이미 존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도 새로 주목을 해보자라며 오늘 신규 리포트를 발표를 했고요. 목표 주가로는 7,500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3%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6,10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규 리포트로 새로 나왔는데요.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의 4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먼저 보자면은 부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년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최소 9개 신작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다음 그래프 통해서 신작 라인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반기에 6개 그리고 하반기에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통해서 내년 글로벌 출시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JNR의 크로스 월드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스타에서 새로 공개했던 신작 3개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 게임 오브 지스타로 7개 대제 오리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스타에 출품했던 모든 게임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찬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내년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 외 데미스 리본 같은 경우도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계속 주가도 실적도 부진했지만 내년 돼서는 다양한 신작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큰 기대감을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증권사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6만 3천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넷마블도 어제 3% 반등 보여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54,3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넷마블도 오늘 마찬가지로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